사건을 맡은 성검사와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사건을 청탁한 적은 없다는 게 윤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성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검사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검사는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들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 자신이 유족들에게 했던 말도 뒤집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데이 씨의 어머니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였으니까. 검찰에 탄원서 여섯 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은 논란거리도 안 된다고 병원 측 윤 변호사는 일축합니다. 이 불기소를 네. 가지고 문제 삼는 네. 거는 예. 저는 전혀 그 핀트를 잘못 잡고 문제 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한 걸 저는 이해가 못 하겠다고요. 불기소된 부분은 사실 제가 문제 삼는 변호사들이 저는 사실 조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게 무면허 운영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죠. 피를 막는 거잖아요. 피 나는 거를 간호사가 눌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간호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간호조무사고요. 간호조무사가 먹은 30분 이상이었잖아요. 의사의 지하에 의료행위 할 수 있고요. 의사의 지위가 없던데요. 아, 그 지위란 게 바로 옆에서 할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무면허 운영 행위다. 유권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 그 유권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윤 변호사의 논리는 불기소 이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성재우 검사 역시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남아 30분 넘게 진행한 지혈 행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만 해놨을 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과거 성검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거기 한국의료보건조정경제원에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내면은 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랑 변호사 두 명, 한두 명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 뭐 한두 명 해가지고 다섯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검사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던 기관의 감정은 어떨까? 보건복지부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검사는 이 감정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 4개 기관에서 수술 중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 행위를 맡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관들의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기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다른 뭐 의사 단체라든지 중재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의견도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명죄의 어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면서까지 불기소 처분한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재우 검사가 감정 결과들을 뒤집고 다른 판단을 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보던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성검사가 근거로 든 간호사 관련 판례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의료법에서 정한 행위도 다른데 그래서 판례도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또 같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제 단계를 다 옳지 않게 간 거여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법조 있는 분들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 두 개를 비교해보면 데이씨의 의료사고가 났던 한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판단해서 생기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웃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리를 비운 건 또 공소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과실로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기소유예에서는 언제든지 저 옆에 방에 있으니까 올 수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냐고요. 공소사실하고 불기소 사실은 다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아, 그런 건가요? 네. 사실관계는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잘 돼, 그러니까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가버렸으니까 주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불기소장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온한 상황인 것처럼 전제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불기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다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검사 이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엄벌에 쳐야 될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그냥 정당화시켜주는. 4년 전 데이 씨의 의료 사고를 낸 성형외과.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이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원장도 그대로 진료 중입니다. 원장님 직접 수술. 이거 사지. 전부 다 다 하시나요? 그럼. 원장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근데 혹시 이런 수술하다 막 사고나 그런 그러진 않죠? 그런 거 없었구나. 원장님이 하셨을 때도 선생님은 한 번도 없으셨죠? 야 그러게 막 걱정하세요. 사고가 난 적 없다는 거짓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데이 씨의 형은 SNS 대화 캡처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게 맞냐는 질문에 해당 성형외과 실장이 아니라며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발뺌하는 내용입니다. 데이 씨의 사고 이후에도 성형외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14년 무사고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저희 삶이 망가졌는데 병원은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명백히 저희 사망 사고가 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형은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서 있는 거죠. 상담받으려고. 워낙 뭐 병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동생이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사망했는데 왜 그렇게 14년 무사고로 광고를 하고 있고 왜 환자가 상담할 때마다 그 말을 안 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경찰 불러. 갑자기 그 간호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아 그럼 경찰 제가 부르겠다. 데이 씨의 유족은 허위 광고를 신고했습니다. 원장은 벌금 100만 원. 성형외과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는 4,050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검색을 하니까 그 광고가 그대로 떠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14년 무사고 광고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 허위 광고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성형외과가 1년 뒤에도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허위 광고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또다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 광고권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성재호 검사가 병 앞에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 광고 관련된 거죠. 예, 얘는 14년 무사고로 계속 하더라고. 예, 예. 그게 지금 저희 방에는 없고 다른 방에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 사건이 경찰에 정리가 되면 업돼서 넘어오면은 네네. 저희 방으로 옮겨서 제가 다 같이 하는 거고. 아. 허위 광고 사건도 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4년 무사고는 네. 그 변론조지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직원이 잘못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할 생각이었으면 15년으로 올렸겠죠. 1년 지났는데. 네. 같은 사진을 네. 그 광고 업체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그냥 이거 그 블로그 이미지 잘못 쓴 거죠. 그냥.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네? 여전히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상담하실 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어보십시오. 왜 무사고로 했는지. 네. 윤 변호사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불기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성재호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4년 무사고 허위 광고건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원장이고 직원인데 뭐 그 사람들 여기만 듣고 근데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관리업체 직원 조사됐던 내용도 없거든요.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결정문에 안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네. 14년 무사고라는 허위 광고를 또다시 내걸었던 성형외과.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굉장히 그거는 사실 증거가 명백하게 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런 뭐 처분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병원의 사례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다른 병원, 다른 사례라면은 네,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성 검사는 병원의 영업과 의사 면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무리하다고 지적되는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불구속 기소. 이것처럼 불구속 기소할 때는 부장검사까지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까지 했겠죠. 부장까지. 네, 네. 부장은 최소한 용인한 거죠. 그렇죠.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불기소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 검사만의 책임이 아닌 이유입니다. 데이 씨의 유족은 성 검사와 윤 변호사가 각별한 사이라며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기각 사유가 뭔지 고검에 물었습니다. 고검 공보 담당 검사는 정식 공문 대신 개인 휴대폰 문자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에게도 경찰의 사건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 윤 변호사와의 관계가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수개의 죄명 중 일부인 과실치사 부분만 송치하라는 지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의 근거에 대한 핵심 답변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왜 그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졸업선 납득이 안 돼요. 이 제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피디수첩 제작진은 성재우 검사의 답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재우 검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재우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우 검사님. 저 MBC PD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게 아니고 저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얘기만 좀 해주시면 되죠.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예? 검사님.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굳이 문을 닫으세요. 정식으로 연락 드렸거든요. 예? 검사님 밀지 마세요. 손에 손 대지 마세요. 답변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답변 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검사님. 미진한 게 많아서 굳이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이러지 마. 검사님 왜 이러세요. 검사님 대답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우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부기소권이에요. 이게 공소장이랑 불기소장이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걸로 징계하자 이런 건 사실상 거기까지 감찰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견제하는 시선이 없고, 예, 혹시 잘못했더라도 윗선의 결정이면 거기서 커버쳐줄 테고, 뭐 이런 걸 문제 삼으면 검사들 사건 다 털어야 돼요. 성재호 뿐이겠어요. 한 번 물고가 터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하죠.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바나나, 우유. 의료사고로 25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가 남겨간 CCTV가 있어도 엄마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부모님 것만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한 죽음도 내가 다 밝혀서 현재까지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 권대희 씨의 유가족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볼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유족들이 겪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공수처가 개혁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국민적 열망을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디디숍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 등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